안녕하세요. 주말시보입니다. 오늘 금요일인데 미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고 오늘 또 우리 시장은 금요일인데 또 개별 종목 여전히 뭐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들은 여전히 게임주하고 강세를 볼 거로 보입니다. 오늘도 금요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무리하지 마시고 자기 갖고 있는 종목 잘 대응하시고 또 신규로 들어가실 때는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. 현재 뭐 지금 종목을 지금 이렇게 지금 홀딩하고 있는데 현재 오늘은 뭐 비덴트가 어제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코인들이 또 하락을 해서 오늘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아무튼 오늘은 뭐좀 하락이 깊어지면은 일단 처리를 하고 수익 내고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오 엘리먼트는 그냥 계속 들고 있을 예정입니다. 지금 장 시작 한 40초 남았습니다. 지금 8시 59분 한 40초 남았는데, 금요일이기 때문에, 뭐, 증시도 뭐, 혼조세로 보였고, 우리 시장은 여전히 개별 장세이기 때문에, 아침에 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집중해서, 한도 종목만 집중해서 매매하시기를 권합니다. 오늘은 뭐, 다 하락세네요. 지금 다 하락세고, 요거는 뭐 그냥 여기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버티게 할 생각입니다. 뭐 이미 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3,000주 갖고 있다가 2,000주 정도 지금 수익 내고 나머지 지금 들고 있습니다. 드래곤 플라이도 오늘 뭐 약세 오늘 전체적으로 시작을 약세로 시작해서 장중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수급을 확실히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좀 지켜보겠습니다. 네, 철가. 엔트는 개파락 시작했습니다. 개파락 시작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오늘 전체적으로 뭐 시장 흐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10분, 20분 꼭 지켜보고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삼보토건 뭐야 이거 삼보토건은 구름대 안에 이제 들어와서 구름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구름대 돌파할 때 진입하면 됩니다. 아직도 220선하고 멀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. 이덴트는 뭐약 개파락하고 나서 다시 양봉으로 지금 양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. 뭐 크게 뭐 빠지고 뭐 그런 건 없어요. 알로이스도 조금 흐름이 좀 좋아지길 바라는데 알로이스는 지금 먼저 오늘 이틀 오늘까지 쉬면은 내일 한번더 기회가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월요일 날. 하루 이틀 쉬어지고 얼굴 큰 토끼기 오늘 거래량이 없으면은 요 정도에서 뭐 종배 정도 할 만합니다. 요런 거는 신성 정보 오늘 전체적으로 뭐 거래량도 많지 않고 뭐 올라가더라도 힘이 그닥 세지 않으면은 꼬리 긴 꼬리 달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. 현대차 갭 뜨고 뭐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뭐 여기 N쪽에 있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뭐 꼬리 달릴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쫓아갈 필요도 없습니다. 이런 거는 앞에 뭐 구름대도 양호이고 하니까 그냥 강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초록뱀 미디어는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초록뱀 미디어는
요 200일선 근처에 요런 자리 왔을 때 미리미리 얘기했던 종목이고 요 자리 왔을 때도 얘기했던 종목이에요. 젠트 드래곤플라이 VI가 걸렸네요. 아, 시계는 이쪽으로 치워놔야 되겠네. 포어뱅크를 아침에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눌러주는 거 보고 일단 한번 매매해보겠습니다. 요거 일단 전고점 있는 자리에 지금 부딪히고 지금 내려오니까 상황 봐서 일단 한번 했습니다. 일단 발만 한번 담궈 보겠습니다. 현대 에너다임. 이건 어제 시간에 의해서 많이 올랐는데 아 여기 돌파할 때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네요. 이게 발견해요. 오늘은 대형주들이 뭐잘 움직이고 모트렉스 또 자율주행차도 움직이네요. 이것도 갭 떴기 때문에 다 왔네요. 200일선 구름대 이런 데가 저항이기 때문에 목표치가 다온 겁니다. 이런 거를 뭐 바로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. 여기 왼쪽에 있는 매물도 꽤 상당히 있죠. 이런 자리에 지금 매물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뭐다 왔다고 해서 보면 돼요. 뭐 상한가를 가면 모를까 구름대 뚫고 그런데 뭐 봉우리까지 다 오고. 아무튼 뭐 자율주행 여기 봉우리 요 봉우리 요 봉우리 아 지금 그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. 갭 떴으니까 구름대 원래 상단 그다음에 200일선 이런 데가 저항 자리니까 올라가더라도 강하게 거래량 실리면서 뭐 상한가를 가지 않으면은 그냥 꼬리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. 아 인포싱 그는 일단 체결이 됐습니다. 인포싱크 체결이 되었고 지금 올라가는데 두억가는 체결이 안 됐어요. 상한가 일단 아그 밑에 있는 게 체결이 안 돼갖고 올라가 버려갖고. 외주반도체도 뭐잘 가고 있네요. 일단 여기 고점 있는 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고점을 좀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농고 꼴대는 딱 만들었죠. 딱 농고 꼴대처럼 보이죠. 농고 꼴대는 지금 만든 상태입니다. 이덴트는 계속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. 아무튼 거래량 없이 몸통에 달아붙으면은 신규로 들어간 사람들은 뭐 종배에 한번 뭐발 담궈도 될것 같습니다. 다시 밀렸네요. 모바일 어플라이언트.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모트렉스보다 조금 강한 모습 같네요. 지금 구름대 안으로 또 같이 들어오고. 모바일은 어플라이언스는 여기 초록색 선 돌파하든가 아니면은 좀 밑으로 내려와서
좀 눌림을 주든가 할때 잡아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자리에 쫓아가기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. 오늘은 또 제주 반도체가 그나마 또 상승을 해줘서 다른 것도 하락한 거를 다 상쇄시킬 때는 별뭐큰 저기는 없죠, 지금. 인포뱅크는 일단 상한가를 가면은 일단 뭐 팔든가 뭐든가. 아, 올라가 버리고 강하게 올라가네 오늘. 일단 이베이선 뚫을 때는 뭐 같이 쫓아 들어가면 되고 뭐 단기 수익이 나옵니다. 단타가 바로 나와요. 이런 거 이베이선 돌파 아니면은 구름대 갈 돌파 같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상승하기가 편하죠. 일단 바로 쫓아 들어갔습니다. 바로 좀 쫓아 들어가고 상태 있어요. 인포스케는 뭐 일단 상한가 갔습니다. 일단 상한가를 가고 아 요거 밑에 있는 물량을 한세개 걸어놨는데 하나만 체결되고 올라갔네요. 바로 상따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뭐다 수익권에 있습니다 지금. 모바일만 좀 늦게 잡아갖고 일단 모트렉스를 들어갈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로 들어갈까 하다가 모바일 일단 강한 종목으로 들어갔습니다. 네, 좀 물량을 이것도 한 호가 있는 데만 지금 체결이 돼갖고 지금 올라갔습니다. 수익이 났죠. 수익 나면은 뭘또 수익 챙기고 그런 거 일단 4,310원을 오프라인에서는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만 이탈하면은 바로 수익 내고 나올 겁니다. 단타 다 나왔죠. 뭐 이런 게다 단타입니다. 이런 거봐 수익 내고 바로 나오면 됩니다. 그다음에 인포뱅크는 일단 상한가를 갖고 그런 상태요. 일단 두 종목 오전에 빠르게 했습니다. 일단 뭐 오전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 외에도 뭐 매매할 종목들은 있는데 뭐 욕심 안 부리고 두 종목에서 또 수익 나면은 된 겁니다. 지금 모바일 어플라인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. 이때 구름대 200일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. 여러분들, 일단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또 금요일이니까 오후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즐거운 주말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. 수익들 내셔서. 그러면 일단 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